예레미야 45장 5절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. 이것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비밀입니다.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. 자기 생명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?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는 것 같다는 말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. 반드시 재산과 소유물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축복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. 그러나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입니다.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면 당신이 인생 가운데 위대한 것들이라고 불렀던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이 사라질 것입니다. 당신은 주님과 연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. 추측을 주의하십시오.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허락하는 즉시 이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. 내려놓음이란 주님께 질문하려는 사치스러움마저 거절하는 것입니다.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한다면 주께서 당장 말씀하실 것입니다.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. 사람이 삶의 실증을 갖게 되는 이유는 생명 얻기를 노략물로 얻는 것 같이 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.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쁜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무한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. 아직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였다면 이는 불순종 때문이거나 아니면 단순해지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.